ES6에서도 도입된 심볼이죠. 심볼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이 코드를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지워버리고 똑같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위로 올려놓죠. 인플로이 해서 위에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밑에다가 심볼 이트레이터를 쓰겠습니다. 심볼 좀 이트레이트 하고 그런 다음에 콜론을 찍고 펑션인데 펑션은 펑션인데 특별한 펑션입니다. 이렇게 별표가 붙어있는 펑션 즉 제네레이트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임플멘트를 하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드에다가 이전에는 팀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디스가 됩니다. 왜냐니까 요 펑션이 속한 오브젝트가 히어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히어로 팀을 가리키는 디스 써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멤버 자 적을 수가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리더도 적을 수가 있고 혹은 뭐 디팔트먼트로 할까요? 디팔트 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트먼트 이 상당히 좋은 것이 순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여기도 되고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잘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레퍼런스 에러가 되어 있네. 히어로 이트레이트 is not defined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히어로 이트레이트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은 히어로 팀이잖아요. 그래서 히어로 팀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확히 잘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불러오는 것을 여기다 넣는 거죠. yield 1대에서 여기다 별표를 붙여주고 그리고 this의 employee 그죠?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employee도 마찬가지 왔어.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그대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이런 건 필요 없죠. 두 개 필요 없고 this의 birdman, quad죠. quad 그리고 this의 work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더 숫자를 10라고 되고 문자열을 I'm happy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죠. 어쨌거나 일더는 계속해서 for 루프 내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여기 있는 것은 다 불러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하고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10 마치 두 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 10은 14로 해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다르겠죠? 10, 14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 심볼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고 누가 보더라 한눈에 파기 되죠. 이트레이트 이것이 ES6 버전에 새로 추가된 심볼 이트레이트 문법입니다.